263일 동안 매일 인바디를 측정했더니 일어난 변화. 나는 인바디 재는 것을 싫어했다. 조금 솔직해지자면 나는 보기보다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량은 많다. 그래서 인바디를 재면 항상 성장한다는 느낌보다는 퇴보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인바디 측정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러다 작년 인바디 광고를 찍게 되면서 가정용 인바디를 선물 받았다. 체중계 역할을 하고 이게 어플하고 연동이 되면서 체중의 증감 추이를 보여주니까 편리하게 계속 사용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무려 9개월간 매일 인바디를 측정했다. 집에서 인바디를 사용해보니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에 측정이 가능하다. 사실 헬스장에 있는 인바디를 측정할 때는 매번 시간도 다르고 밥 먹은 양도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니 수치가 들쑥날쑥이었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시간, 똑같은 컨디션으로 측정을 하니 내 몸의 수치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했다. 단순 체중이 아니라 근육량과 체지방 변화를 매일 아침마다 볼 수 있으니 조금 더 냉정한 평가가 가능했다. 예를 들면 어떤 날은 체중이 증가했는데 근육량은 증가하고 체지방은 감소를 했을 때가 있다. 그런 날은 전날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평소와 같이 지낸다. 하지만 체중은 감소했는데 근육량은 빠지고 체지방이 증가했다면 그날은 좀 더 식단을 칼같이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근육량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체지방은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어 어플에 기록이 되고 그게 그래프로 나와서 추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날그날의 체중 변화보다 한 주의 변화 그리고 한 달의 변화를 길게 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하루 이틀의 작은 변화를 보게 되면 빠르게 슬럼프에 빠지기 쉽고 다이어트가 힘들어지기만 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 체중이 좀 많이 증가했더라도 한 달 동안의 변화를 보니 많이 빠져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런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정말 다이어트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8월부터 인바디를 매일 측정하면서 다이어트를 한 결과 체중이 79.3kg에서 66.1kg까지 총 12.2kg를 감량을 했고 골격근량은 34.6에서 시작해서 34.7으로 오히려 0.1kg 증가했으며 체지방량은 19kg에서 시작을 해서 5.6kg로 약 13.4kg를 뺐습니다. 즉 체지방만 13.4kg를 빼고 근육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식단도 엄청 열심히 하고 운동은 진짜 죽어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가정용 인바디를 매일 측정하면서 매일 수치를 보고 매일 근육량과 체지방의 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냥 체중만 보면서 다이어트를 했더라면 아 왜 체중이 안 떨어지냐고 하면서 죽어라 체중의 숫자만 내리는 다이어트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영상은 제가 인바디 다이어리라는 가정용 인바디를 홍보하는 영상이 맞지만 사실은 이 홍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 인바디 수치에 관한 기획을 먼저 했었었고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 중에 혹시나 구독자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 저번에 그 인바디 관계자분 연락처가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광고까지 받아내고 구독자분들한테는 혜택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인을 드릴 수 있는 기간은 총 3일밖에 없고 오늘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할인이 적용되니까 가정용 인바디인 인바디 다이얼 제품을 잘 활용해서 이번 여름 다이어트 꼭 멋지게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